거울 치료 바람이. 여러분, 역으로 지랄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. 이 상대방이 학폭도 그렇고, 뭐든지요. 직장 내 뭐, 폭력이 꼭 육체적 폭력만 폭력이니까, 언어폭력. 또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것도 다 폭력이잖아요. 나한테 뭔가 갑질을 해오고 정신적으로 지배를 하려고 하고 뭐 육체적 폭력을 가해오는 뭐 욕을 한다든가 협박을 한다든가 별 미친 애들이 많잖아요. 사바세계에. 이런 애들이 선 넘어올 때마다 반드시 선 넘지 마라는 거기까지가 선이고 거길 넘지 마라는 경고를 보내야 돼요. 그러니까 지랄을 해야 된다고요. 이거 귀찮다고 방치하면요. 뚫고 들어옵니다. 이게 선이 자명한 선이 무시당하고, 걔가 만든, 그 강자가 만드는, 받아들여야 될 선들을 자꾸 제시받아요. 그럼 여러분 삶은 점점 피폐해지죠. 어디까지가 선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돼요. 거기 넘어오면 반드시, 너는 응징당한다는 거를, 확실하게 그 뭔가 선을 보여주세요. 나중에 더 여러분 핍박받게 됩니다. 더 억울한 일 당하실 수 있어요. 항상 경고를 해주세요. 더 건들면 너 죽을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세요. 자명한 선이 있는데 무시당하고요. 상대방이 마음대로 정해놓은 선에 내가 맞춰야 돼요. 최악이죠. 그러면 그 직장 다니고 싶겠으며 학교 다니고 싶겠어요? 폐쇄된 공간에서, 학교나 직장이나 폐쇄된 공간에서 달리 도망갈 데도 없는데 강자가 마음대로 자기의 룰을 내 법궤에 너도 이 룰을 지켜라 하고 나의 지배를 받아라 하고 제시하면서 핍박해오면 여러분의 자명한 양심의 선이 무너져요. 종교, 조직, 뭐 직장,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. 학교, 폐쇄된 공간에서 압박해오면 여러분은요, 정신적으로 완전 탈탈 털립니다. 멘붕이 오고, 극단적으로는 자살합니다. 자살할 게 아니라 죽을 용기 있으면, 이런 무도한 애들을 사실은 응징하고 가야 되는데, 그렇게도 못 해요. 거기서 잘못 튀면 묻지 마. 더 약자를 공격하는 방식으로, 아니면 스스로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보통 결론을 내죠.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선을 넘을 때 방치해서 안 되고, 힘을 키워야 됩니다. 학당 강의 보시면서 지혜를 기르시고, 어떻게 상대방의 그 가스라이팅에 안 넘어가면서 내 자신의 자명함을 확보할 수 있을지 끝없이 연구하고 답을 찾아야 돼요.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. 경찰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. 현실이 그래요. 처음 선 넘을 때 따끔하게 경고를 주면요. 이놈은 아니다. 다른 놈 건들자 하고 타겟을 바꿀 겁니다. 다른 쪽으로. 그럼 우리 보살로서는 또 타겟이 바뀌었을 뿐이니까 또 억울한 일이 또 다른 사람한테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또 대안도 구비해야겠죠. 억울한 일 당해 자살할 거면요. 가해자를 죽이세요. 이게 인과적으로도 맞죠. 인과적으로요. 저렇게 약자 건들다간 죽을 수 있다는 게 사회에 자꾸 정보가 퍼져야 돼요. 그래서 함부로, 가해자들이 어떤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게 사회적으로 경고가 좀 가야 돼요. 근데 약자들은, 피해자들은 또이 심리적으로 또 약한 사람들 많이 건드니까요. 그런 또 힘을 못 내고 스스로를 파멸시켜서 가족까지 같이 파멸되고 가해자들은요, 신경 안 씁니다. 가해자들은 신경 안 씁니다. 내가 이렇게 죽으면 너한테도 피해가 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혹시 극단적 선택을 하신다면 가해자들은요, 그런 양심 있으면 그런 일도 안 했죠. 역으로 지랄을 안 해주면 쟤들은요, 양심적 각성도 안 돼요. 피해자가 억울하게 희생돼서 뭐가 나아질 게 없어요. 그렇게 쉬우면 되게 그렇게 하겠습니까? 뭐, 그걸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. 이렇게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. 힘내시라고. 영성 방송에서 자살할 거면 상대방을 응징해라. 좀 그러지 않나요? 하실지 모르지만, 사바세계 안 살아보셨어요? 사바세계에서 우리가 방편을 찾아야지. 현장에서 방편을 찾아야지. 이상적인 얘기 하면 뭐합니까? 도움도 안 되는. 대표님, 같이 살고 있는 형제인데 똑같이 적용하나요? 좀 다르긴 하죠, 형제는. 근데 뭐, 기본적인 거는요, 나를 못 건들긴 해야 돼요. 형제라고 방치하실 거예요? 더 폐쇄된 공간인데요, 가족에서. 일단 서로 분리해야죠. 학교 폭력도요, 폐쇄된 공간에서 일어납니다.
한국의 학교들 폐쇄돼 있잖아요. 거기에서 독재자가 등장하고 힘 가진 자가 남을 지배하려는 자가 이 그 안에서 장난질을 치면 도망도 못 가는 사람들, 도망도 못 가는 학생들이 그 안에서 피해를 보고 다 눈치 보고 기죽고 미친놈은 지랄되고 최대한 폐쇄된 공간을 터야 됩니다. 오픈해야 됩니다. 분리시켜야 됩니다. 마음 아픈 사람들 많아서 슬픕니다. 너무 슬퍼요. 또 이 시간 또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어요. 힘 없어서, 백 없어서 이런 갑질과 폭력의 피해자가 되셔가지고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가스라이팅 당해서 힘들어하고 계실 분들 얼마나 많을까요? 힘내세요. 제발 제 강의 보시고 몰라 괜찮아 하고요. 들이받을 건 들이받으세요. 욕할 건 욕하세요. 욕 좀 연습하세요. 무술도 배워야 돼요. 이 험난한 사바세계 무도 안 닿고 그럼 싸우자는 거냐? 그게 아니라 내 한몸에 대한 좀 자신감을 갖자. 자신감을 갖자는 게 좀 커요. 자신감을 갖자. 어떻게 내 몸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요령도 배우고 그러면서 정신적인 자신감까지. 실제 싸울 일이 없더라도 무술을 닦아야 되는 이유가 자신감이 필요합니다. 선을 넘어오는 사람이 문제입니다. 근데 이 선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를 해줘야 돼요.